그렇다면은 고민할 거. 나는 표현력 쪽에 에너지를 볼 수 있는 넉살과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친절함과 신뢰감을 주는 화술의 방점을 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고민을 해서 어떤 쪽이 나에게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설 겁니다.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와 넉살과 표현력 쪽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이 에너지와 넉살 등의 나의 표현력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지를 이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와 넉살 등 다양한 표현력을 살릴 수 있는 상품군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보는 겁니다. 상품의 카테고리 적어 보는 거예요. 식품, 생활, 주방, 가전, 임의용, 패션, 레포츠, 가구, 침구, 교육 뭐 이렇게 쳐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보는 거죠. 나의 장점은 표현력과 에너제틱한 넉살 이쪽의 카테고리다. 그러면은 이것들의 이런 이미지가 주는 거는 주로 밝고 환하고 조금 업사이드 격양된 향상된 올라가 있는 그런 이미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상품군은 뭐지? 자 봅시다. 식품. 식품 상품은 어떻게 진행을 하더라? 생각을 해보면은 식품 방송은 어때요? 홈쇼핑 봤을 때 물론 들어오는 쇼호스트와 상품에 따라 조금씩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식품의 분위기는 좀 밝고 활기차고 신나죠. 오케이 식품 나랑 맞네? 요쪽의 표현을 살릴 수 있겠네? 생활은 어떤가요? 생활군도 마찬가지죠. 생활군도 조금 보면은 시연도 많이 들어가고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친근감도 하면서 조금은 빠르고 즐겁게 진행되는 느낌의 카테고리란 말이죠. 오케이 생활군도 나랑 맞는 것 같아. 주방? 주방용품들도 어때요? 주방용품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죠. 식품과 생활과 주방 오케이 이쪽 카테고리는 나의 표현력을 에너제틱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상품군이 되겠네. 그럼 나머지 볼까요? 가전. 가전 상품은 좀 어때요? 물론 최근의 트렌드는 가전 제품도 조금 신나고 빠르게 가는 전반적인 홈쇼핑의 추세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상품이 주는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 가전이라는 상품은 아무래도 이 금액대가 고가이다 보니까 조금은 진중하고 신뢰감 갈 수 있는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내는 겁니다. 에너제틱하고 표현력을 살릴 수 있는 넉살을 넣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러면 가전 제외. 임의용? 남성 임의용 제품도 있겠습니다만 남성 임의용 제품도 있겠습니다만 넉살과 표현력을 넣기에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겠죠. 세모 임의용 세모 패션? 패션도 세모 레포츠? 오케이 살릴 수 있어. 가구 침구? 가구 침구는 조금 더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핸들링과 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난 안 맞아. 교육? 잘 몰라. 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전 없어졌죠. 가구 침구 없어졌어. 교육 없어졌어요. 식품, 생활, 주방, 임의용, 패션, 레포츠. 이 중에서 임의용과 패션은 삼각형이에요. 그럼 지워봅시다. 아, 남은 상품은 식품과 생활과 주방, 레포츠구나. 그럼 이 중에서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카테고리를 좁혀보는 거예요, 일단.